오늘은 목단꽃에 들어가는 나비를 여러분들과 그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쌤입니다. 오늘은 목단꽃에 들어가는 나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비 형태를 스케치를 해주세요. 스케치를 한 후에는 옐로우 라이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뭐 둥근 붓이나 뭐 다른 붓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칠을 할 때는 둥근 붓이 용이하기 때문에 둥근 붓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예, 그려주세요. 제가 사이드 쪽을 조금 남겨놨는데요. 그 사이드 쪽은 흰색을 이용해서 안으로 목단꽃 연습하듯이 긁기 기법 했죠? 그것처럼 흰색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옐로우 라이트하고 같이 믹싱이 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홍붓은 3호예요. 크게 스트로크를 할 때는 3호 붓을 제가 잘 쓰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붓끝만 사용해서 한다면 3호에서 그 붓끝을 이용할 때는 거의 0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원목 자체가 완전한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을 가지고 그리는 거다 보니까 코팅이 잘 돼 있어서 되게 매끈거려요. 그리고 흡수력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겉도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안쪽으로 메꾸듯이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네, 아까 발랐던 옐로우 라이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긁어주듯이 터치 해주시면서 예, 메꿔주시는 거죠. 붓을 연필 잡듯이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이제 보이게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연필 잡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을 가릴 때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밑작업을 한 다음에는 다시 그 옐로우 라이트를 선명하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은 흰색하고 같이 믹싱이 되면서 더 선명한 깔끔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붓을 뭐 닦아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옐로우 라이트로 먼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화이트를 이용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섞어 믹싱이 됐죠. 그 상태에서 다시 옐로우 라이트를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반복을 해주시면서 옐로우 라이트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깔끔한 느낌이 나게끔 끝쪽에는 약간 흰빛이 나게 예, 그라데이션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바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비를 뭐 노란 나비, 하얀 나비 많잖아요. 저는 이제 노란 나비를 그리는 것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일단 색깔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깨끗하게 이제 노란색으로 노란색 나비를 그렸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깔끔하죠. 이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그려야 되겠죠. 나비 머리하고 몸통하고 꼬리하고 몸통하고 꼬리하고 이거를 저는 이제 번트우물 진밤색이죠. 번트우물을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번트우물로 몸통을 그리고 나서 옐로우 라이트를 다시 한번 위에다가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더 몸 색깔이 밝아지면서 선명한 느낌, 몸통이라는 느낌이 저절로 믹싱이 되거든요. 네, 저렇게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네, 전체적으로 그냥 색칠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니까 네 해주시고요. 나비 날개를 옐로우 라이트로 다 바르셨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아까 처음에 바르듯이 옐로우 라이트 바르고 바깥쪽에서 흰색으로 한 것처럼 다시 한번 흰색으로 긁기 기법을 이용해서 안으로 터치 긁어주세요. 붓끝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믹싱이 되게끔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비가 다 됐으면 이제 라인으로 나비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라인 붓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나비 날개의 형태를 잡았던 그 형태를 그대로 라인을 따주시는 거죠. 이때는 블랙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넣어주시는 게 좀 선명하죠. 번트 온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살짝 연한 게 싫으시면 블랙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처음에 도안을 그렸던 나비 형태대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바깥쪽 라인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너 브러쉬는 젤 라이너 브러쉬거든요. 이 브러쉬가 없으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아이라이너, 다슨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라인 브러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바깥쪽 라인을 다 그렸으면 이제 안쪽에 날개를 조금 표정을 주는 거죠. 그 나비 날개를 보시면 선이 그냥 깨끗한 날개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선 같이 여러 가지 그 섬유질 같은 그런 선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그리진 않아도 되고 사진이 아니니까 그림처럼 그냥 좀 그 드문드문 내가 그리고 싶은 형태대로 도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그렸던 도형, 그 색깔 여러 가지 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으로 대충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날개가 어떻게 하면 예쁜지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선으로 해서 날개 표현을 조금 느낌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날개가 다 표현이 끝났으면 몸통도 라인으로 선명하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더듬이죠. 더듬이도 표현해주시고 다리도 표현해주시고 그렇게 표현이 끝나면 나비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흰색 나비는 물들이는 기법으로 할 건데요. 흰색을 먼저 전체적으로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딩 기법으로 붓끝에 사선붓에 끝에다가만 노란색을 살짝 묻혀서 노란색을 살짝 물들였어요. 물들이듯이 안쪽으로 펴주시면 느낌이 이거는 이제 잎사귀 할 때도 이런 쉐딩 기법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표정을 주는 거예요. 색깔로 흰색 나비에 노란색과 그린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정을 주고 나면 아까처럼 라인 붓을 이용해서 나비의 형태를 선을 따주는 거예요. 선을 따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나비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정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날의 필대로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꾸 그리다 보면 나비도 어떻게 그리면 예쁠지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죠. 이 나비만 그려도 액자에다가 조그만한 그 접시에다가 나비만 그려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비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비 잎과 그 다음에 더듬이까지 완벽하게 그려주시고 나면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비 느낌이 확 나죠. 이렇게 나비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요 나비까지 미리 연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제가 작품에다가 바로 나비를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연습을 하시라고 이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꼭 보시고 연습하셔서 다음 작품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